잡티 로즈 세럼으로 유명해진 아이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비비크림 특집으로 아이소의 매장에 왔는데요. 과연 아이소의 비비크림은 어떤 효능을 가졌는지 한번 꼼꼼하게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비크림을 주세요. 네, 고객님. 아, 네, 감사합니다. 루피드 류작가가 꼼꼼하게 테스트해보도록 할게요. 소량만 달아서 발림성이 조금 뻑뻑한 느낌? 생각보다 부드럽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고객님, 저희 아이소이는 실리콘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톡톡탁탁 두들겨 주시면 금방 발리고요. 아, 그렇게 세게요? 재밌네요. 톡톡탁탁. 근데 아무래도 이 비비크림은 커버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커버력을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언니, 이거 백탁현상 아니에요? 아, 고객님, 저희 아이소이 비비는 전복 느타리 발효 여과물을 넣어서 주름 개선 효과가 있고, 알부틴이 피부를 이렇게 하얗게... 어머, 망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뭐 백탁현상이야 시간이 조금 지나면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경과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전체 성분이겠죠. 살펴볼게요. 다마스크 장미꽃 오일, 그리고 호호바씨 오일, 알부틴 성분이 있네요. 이 알부틴이라 하면 피부를 화사하게 해주는 미백 효과가 있는 성분 맞죠? 네, 맞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이소이 비비크림은요, 다른 메이크업 제품보다도 피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 발라봤을 때는 조금 발림성도 부드럽지 않고 좀 백탁현상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촉촉하고 화사하게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소이 비비크림은요, 커버력은 약하지만 투명하고 화사한 피부를 연출하실 때 가장 탁월한 제품인 것 같네요. 그렇죠, 서심씨? 자, 비비크림 특집으로 진행된 루나의 알파벳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